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해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이상덕 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덕입니다. 네, 최근 글로벌리 이제 챗GPT가 상당히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글이 또 챗GPT에 대항하는 인공지능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구글이 만능 챗봇인 챗GPT와 본격 경쟁할 바드라는 인공지능을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챗GPT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구글이 장악한 검색 엔진 시장을 위협해 온 것인데 구글이 이를 차단해 나선 대목입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공지능 바드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중에게 더 널리 공개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를 상대로 해당 기술을 먼저 수주일간 그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바드는 그 초거대 언어 모델인 람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람다는 1370억 개에 달하는 매개 변수로 학습을 했는데 30억 개에 달하는 문서와 11억 개에 달하는 대화를 익힌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글이 공개한 인공지능에 따르면 바드는 견습 시인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다양한 채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챗봇처럼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차이 CEO는 바드를 활용할 경우 나사의 우주망원경에 대한 구조를 9살 어린이에게 설명한 것처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AI에 투자한 바 있는데요. 이를 자사의 검색 엔진이 빙에 탑재할 뜻을 밝히면서 구글은 전 직원에게 적색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색 시장 규모는 1200달러 수준인데 2023년 현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글이 84%로 절대적이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약 9% 남짓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챗봇을 구글 검색 페이지에 적용해 문답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글 홈페이지 검색창 바로 우측 밑에 있는 운이 좋은 것 같다라는 버튼을 빼고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잠재적 질문을 보여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차이 CEO는 인공지능은 오늘날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가장 심오한 분야라면서 우리가 6년 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정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구글 AI와 계열사인 딥마인드를 언급하면서 향후 딥마인드를 통한 새로운 인공지능 발표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차이 CEO는 인공지능 연산 규모는 무어의 법칙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면서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구글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검색 엔진에 접목할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입니다. 하지만 이날 구글 주가는 1.8% 정도 하락하는 등 큰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구글 주가는 1년 전 대비 26%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한편 컴퓨터 제조업체죠. 델이 6,5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델 테크놀로지스가 이자율이 상승하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인력의 약 5%를 감축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델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직원 숫자는 13만 3천 명 정도로 약 6,600명이 해고를 당하는 것인데요. 제프 클라크 공동운영 책임자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그 해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채용을 중단하고 출장을 제한했으며 외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델은 판매 고객 지원, 제품 개발 엔지니어링 팀 역시 재구성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실리콘밸리에는 델 위에도 페덱스, 3M, 다우그룹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델은 이러한 움직임이 2024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IDC에 따르면 개인용 PC는 지난해 약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이상덕 특파원이었습니다.